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마케팅이다.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스 고딘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샘앤 파커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4월 5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총 페이지 수는 368쪽으로 된 책입니다. 제가 총두 개의 영상으로 이 책을 리뷰할 생각이고요. 이 책의 포인트는 세스 고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굉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이분의 인사이트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스 고딘이라는 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구루입니다. 구루라고 하면은 대가, 뭐 멘토 뭐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치시고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CEO를 역임하셨습니다. 30년간 글로벌 마케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업 중심의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바꿔낸 위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랏빛 소가 온다, 이카루스 이야기, 퍼미션 마케팅, 더딥등뭐 19권의 책을 쓰셨고요. 세계 35개국 이상에서 다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은 저는 이제 믿고 보는 편이고요. 이분의 책이 나왔다고 하면은 좀 무조건 바로바로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이것이 마케팅이다. 두 번째, 누구도 당신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항상 실험하라. 네 번째, 그레이트풀 데드에서 배우는 성공 3요소. 페이지 35쪽입니다. 이것이 마케팅이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마케터는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마케터는 소비자를 이용하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마케팅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마케터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케터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으며, 마케터들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대체 마케팅이란 게 무엇이냐?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특히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 뭐 굉장히 SNS 마케팅도 활발하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대체 마케팅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이 마케팅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대체 무엇이냐? 일단, 아이디어 자체가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대체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대체 무엇이냐? 어떤 아이디어를 좋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때,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확산되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결국 저절로 바이럴이 된다는 거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은 내가 스스로 홍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내가 홍보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내 컨텐츠를 소개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브런치에 이제 글을 쓰면은 뭐 그중에서 이제 빼어난 글들이 있고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글들이 있겠죠? 빼어난 글들은 다음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줍니다. 자기들 메일함을 걸어주고요. 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글들은 내가 막 페이스북에 퍼나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뭐, 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장일깨서 뭐 다루는 책들은 어쨌든 간에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책들을 주로 하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무조건 읽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 권의 책을 두 개에 나눠서 소개할 때도 있고 세 개에 나눠서 소개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책은 15권 내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읽는 책 30권이 한 달에. 그러면은 뭐 최소 2대1에서 그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책들이 성장을 읽게 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 건데 좋은 책들은 뭐 그 책이 막 출판사에서 마케팅 하지 않아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결국은 확산되는 아이디어.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터 같은 경우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 유효 시장.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넓은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걸 하면 마케팅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제품을 모두에게 좋은 제품은 그만큼 특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특색이 없다는 거거든요. 특색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세제 같은 걸 볼까요? 빨래 세제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액체 세제를 주로 많이 썼지만 아니 요즘 과거에는 가루 세제를 많이 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액체 세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니즈를 파악한 거죠? 가루로 하니까 찬물에 잘 풀리지도 않고 빨래가 잘 안 된다는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액체로 넣으면 물에 잘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래가 잘 되겠죠. 세제도 고루 분포가 될 거고. 이제 그런 가루 세제에 쓰던 사람들이 그중에서도 뭐 가루 세제 만족함을 느끼고 불만이 별로 없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 몇몇들은 아, 가루 세제 이거 잘 녹지도 않고 세제가 잘 풀리지도 않아서 빨래가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니즈, 그 최소한의 사람들,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출시가 된 게 액체 세제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최소 유효 시장. 내가 처음부터 빨래 시장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러면은 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액체라는 걸 생각하지 않겠죠. 기존의 가루 세제에서 조금 더 세척력이 좋게 조금 더 뭐 물에 잘 녹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액체라는 시장이 없었으니까, 액체 세제라는 시장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최소 유효 시장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공략을 해 나가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유튜브 시장 다 먹겠다고 생각해서 책도 하고 게임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아, 나는 책을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먹는 방송이 올라와. 이러면은 그 채널에 대한 구독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먹방을 좋아해서 먹방을 보고 있는데 나는 특히 먹방 중에서도 편의점 먹방에 관심이 있어. 편의점 음식들을 먹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은 기존 먹방을 하던 사람들은 뭐 편의점 음식도 먹고 배달 음식도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편의점 먹방 딱 열어가지고 편의점 음식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편의점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 편의점 음식을 주로 즐겨 먹는 사람들에게 니즈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그 편의점 먹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먹방을 안 보고 편의점 전문 먹방을 이제 찾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보더라도 김밥 친구처럼 뭐 김밥도 팔고 라면도 팔고 볶음밥도 팔고 찌개도 팔고 뭐 4,50까지 세상에 거의 모든 한식을 다 파는 그런 가게들이 정말 장사가 제일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김치찌개 전문점이 따로 있고요. 뭐 라면 전문점이 따로 있죠. 김밥 중에서도 프리미엄 김밥만 파는 김밥집 따로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결국 잘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최소 유효시장,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김밥천국이 싸고 뭐 맛도 그런데 괜찮았으니까 김밥천국 가서 먹었는데 이제는 난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굳이 김밥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김치찌개 전문점이 생겼으니까. 나는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서 그동안 김밥천국에 갔던 건데
김치찌개 전문점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김밥 천국에서 김치찌개를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치찌개 전문점 가서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터는 소비자를 이용해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 우리 회사에 어떤 물건이 재고가 막 쌓여 있어요. 이거를 막 팔려고 마케팅을 막 쏟아 부으면은 이게 과연 팔리겠느냐 그거예요. 마케팅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질 거란 거죠. 그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지? 소비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를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책도 잘 읽을 시간도 없고 또 책이 하루에도 몇십 권, 몇백 권씩 쏟아져 나오니까 대체 어떤 책이 좋은 건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니즈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책이 나왔고 그 중에서 이런 책이 좋습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그런 니즈를 통해서 이런 책이 괜찮네. 뭐 제 소개를 보든 뭐 다른 방송을 보시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또 책이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니즈를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뭔가 자신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그쪽으로 쏟으면 안 되고 소비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이 어떤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흰 가죽 지갑이 필요하다 라는 말은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에게는 지갑이 필요하지 않다.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른 이야기다. 2. 사람들이 흰 가죽 지갑을 갖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흰색이거나 가죽이어서가 아니다. 그것이 안길 감정 때문이다. 그들은 지갑이 아니라 감정을 산다. 지갑을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감정을 파악하라. 마케터들은 변화를 일으킨다. 어떠한 감정을 느끼던 사람들을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로 바꾼다. 사람들을 그 여정에 데려간다. 한 번에 조금씩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네, 누구도 당신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흰 가죽을 이야기했어요. 흰 가죽 지갑. 흰 가죽으로 된 지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흰 가죽으로 된 지갑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뭐 흰 가죽 지갑을 필요로 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뭐 지갑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갑이 필요하면은 굳이 뭐 흰색일 필요도 없고 흰 가죽일 필요도 없겠죠? 이것은 흰 가죽 지갑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갑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갑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실제로 흰 가죽 지갑을 갖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흰색이거나 가죽이어서 흰 가죽 지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흰 가죽 지갑이 가져다주는 감정 때문에 느낌 때문에 흰 가죽 지갑을 갖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죠 이게? 뭐 쉬운 예로 하면 이겁니다. 뭐 명품 같은 게 이런 얘기겠죠. 명품의 제품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 명품이 정말 다른 싸구려 제품들보다 내구성이 좋아서 뭐 정말 실용성이 좋아서 정말 가성비가 뛰어나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명품이 가져다 줄 뭔가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명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거고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이것을 또 부러워하는 타인의 시선들 이런 감정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명품을 소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흰 가죽지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흰 가죽지갑이라는 특성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다 갈색 가죽지갑이나 뭐 검정색 가죽지갑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나는 흰색이에요. 나는 역시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일단은 얻을 수 있겠죠? 아무도 이걸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또 거기다가 뭐 약간 뭐 사람들의 주목도 있을 거고 특별한 아이템을
소지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을 원해서 흰 가죽지갑을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지갑을 했을 때 돈을 보관하고, 뭐 돈을 뭔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흰 가죽지갑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거는 감정의 변화. 그래서 뭐 시사하는 바가 많죠. 정말 내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할 때 무엇에 타겟을 맞춰야 되는지, 정말 사람들의 니즈라는 게 어떤 건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성장일기라는 게 결국은 책 채널이지만, 뭐 책에 대한 니즈, 책에 대한 호기심을 뭐 해소시켜준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장이라는 감정,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이 채널을 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라는 감정을 주게 된다면은 제 채널이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죠. 저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제 미션이 되는 거죠. 페이지 131쪽입니다. 항상 실험하라.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싶어서 재미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일단 크게 욕먹을 일이 없다. 기준에 맞고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만족하면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으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문제는 그런 재미없는 제품에 만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찾지 않는다. 새로운 것과 재미없는, 쉽게 공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미없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한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주기는 갈수록 빨라진다. 이는 우리가 항상 시험하고 재미없는 것을 만들려는 욕구에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주기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며 또는 따분함을 느낀다는 사실에 더욱 짧아진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행인 점은 모든 물건이 모든 사람에게 팔리는 방식에서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1. 시제품을 만들거나 시험 운영을 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고 빨라졌다. 이 점은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는 물론이고 비영리 단체에도 해당된다. 2. 얼리 어답터를 찾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고 빨라졌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주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약속의 내용을 정리하라. 당신이 나아갈 극단을 선택하고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당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라. 원한다면 이를 시험이라 불러도 좋다. 그러나 현실이다. 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현실 말이다. 항상 찾고 소통하고 해결하고 주장하고 믿고 보고 시험하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항상 틀리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틀리지는 않는다. 가끔은 맞을 때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자꾸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보세요. 되게 대단히 뭔가 기존의 제품에 만족감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게 만들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 누구에게나 완벽한,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는 굉장히 노멀하겠죠. 굉장히 평범할 겁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트이는 순간 그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노멀한 제품으로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찾지 않는 거죠. 왜? 이미 그런 상품이나 그런 서비스들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시장에. 그들은 이미 그런 서비스나 상품에 만족해서 기존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거와 비슷한 노멀한 제품을 또 만든다. 그 사람들이 내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서비스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안 하는 걸 뭔가 하고 사람들이 그냥 찾지 않았던 걸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자꾸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뭔가 뭐랄까요 그 평범 그 지루함을 느낀 주기라고 할까요? 그 주기에 자꾸 변화를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관심 끌고 이목을 끌고 다른 제품에 만족해하던 사람들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어서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거 자꾸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럼 모든 것들 다 성공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들 중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틀리라. 세스 고든이 말하기를 항상 틀리라. 항상 틀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항상 내가 틀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틀리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가끔은 맞을 때도 있을 거란 거죠. 근데 가끔 그 맞는 순간 그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페이지 148쪽입니다. 그레이트풀 데드에서 배우는 성공 3요소. 그들이 성공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 탁월한 재능, 실력 없이 연간 146회의 공연을 소화할 수 없다. 엄청난 끈기. 그레이트풀 데드의 전성기로 간주되는 1972년에도 공연장을 찾은 관객의 수는 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들이 벼락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강한 뚝심, 좀비, 도어스, 심지어 터틀즈 같은 밴드가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음반을 파는 것을 지켜보기는 쉽지 않다. 잠시라도 말이다. 네, 그레이트풀 데드라는 뭐 가수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 그 잘 그런 음악 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세스 고든이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레이트풀 데드라는 뭐 가수가 있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탁월한 재능. 실력 없이 연간 146회의 공연을 소화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반응이 막 오고 뛰어난 뭔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46회나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뛰어난 재능이라는 거예요, 지금. 좀 약간 역설적인 표현인데 뭐 특별한 특징이나 뭐 특별한 뭐 실력 남들보다 뛰어난 뭐 실력 없이도 1년에 146회 공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엄청난 끈기라는 거죠. 1972년에 관객 수가 5,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강한 뚝심, 좀비, 도어스, 심지어 터틀즈 같은 밴드가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음반을 파는 것을 지켜보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좀 약간 위로를 받았냐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저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았어요. 이 그레이트풀 데드라는 가수가 저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난 실력 없이 연간 146회 공연을 소화했다. 저도 이제 매일 영상 찍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건씩. 지금 제가 영상이 올린 개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한 15개월 됐나요? 16개월, 15개월 이 정도 됐는데 1,000개가 넘거든요. 저보다 잘 나가는 이제 북튜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김세 씨라든지 뭐 책그림 같은 채널도 저보다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영상 수가 적습니다. 저는 약간 이 탁월한 재능이란 부분에서 그레이트풀 데드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별로 뛰어난 뭐 영상에 대한 뭐 편집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지만
매일매일 해서 벌써 연계가 매일 한 개 이상을 한 거죠. 벌써 영상이 천 개가 넘었다. 네, 여기서 좀 위로를 받았고 엄청난 끈기. 1972년에도 공연장을 찾은 관객수의 수는 5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제가 보면은 제 채널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도 뭐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다른 비슷한 제 채널과 비교했을 때 다른 채널 구독자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천 넘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제 채널의 영상들은 뭐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구독자 수에 비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 엄청난 끈기라는 부분에서도 약간 그레이트풀 테드와 약간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이제 위로를 받았고 강한 뚝심 좀비 도어스 터틀즈 같은 밴드가 뭐 훨씬 더 자기보다 잘 나가는 데 불구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죠. 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더 빠르게 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책 채널이든 아니든 간에 뭐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이제 물론 이게 힘이 빠지긴 하지만 꾸준히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럼 저도 이 그레이트풀 데드처럼 뭔가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약간 위로받으면서 예, 이 책에서 좀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네. 위안을 삼았습니다. 네, 마케팅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세스 고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정말 존경하는 작가고 세스 고딘의 책은 정말 믿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스 고딘 책을 아직 한 권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은 뭐 마케팅이라는 책도 좋지만 보랏빛 속아온다라는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린치핀이라는 책도 자기계발서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그 두 가지 또 이카루스 이야기 그 책도 괜찮습니다. 네, 뭐 제가 다 제 채널에 다뤘던 책들이에요. 보시면 아마 리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